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목이 구름의 이동속도입니다. 좋아하는 웹툰이 있는데 그 제목이 구름의 이동속도거든요. 구름이 되게 천천히 움직이잖아요. 열심히 해도 뭔가 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구름처럼 되게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? 그런 거를 곡으로 쓰고 싶어서. 아티스트 그 자체. 자, 그리고 또 다혜 양이 입시곡으로도 또 자작곡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볼까요? 네! 자, 그럼 우리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서 흡연을 할 때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원래 노래 전공이죠? 노래만 하지 않고 네. 피아노도 치고 작곡까지 한 좀 계기가 있나? 원래 사실 보컬을 시작했을 때가 작곡을 하고 싶었는데 약간 방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보컬부터 시작한 거였어요. 보컬을 하다 보니까 원래 작곡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작곡 수업도 듣게 됐고 작곡 마크도 하게 되면서 곡을 쓰게 됐어요. 그 작곡이나 피아노를 하면서 좀 노래적으로도 도움을 받은 게 많았나요? 작곡을 하면서 그 전에는 그냥 악보를 보면은 음표랑 쉼표랑 그거 끝이었는데 악보를 보면서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막 송폼이 어떻게 되는지나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긴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또 다혜 양께서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 혹은 또 작곡가로서 앞으로의 또 미래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자신의 또 꿈을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얘기해 주는 시간을. 25 전에 앨범을 내보는 거? 작게라도 네.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작곡을 시작하려 하는 사람들한테 좀 뭐 조언이나 뭐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고. 처음에 작곡 생각하면은 약간 진짜 천재들만 할 것 같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작곡 선생님이 작곡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일단 막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원래 있던 노래 코드를 빌려와서 그냥 멜로디 흥을 하면서 짰었거든요. 그냥 처음 시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면은 분명히 자기 색대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여태까지 김다혜 양이었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